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시는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천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기분 좋은 10월, 여러분의 웃음이 한 달 내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이중언어 클래스 확대와 프리스쿨 의무화 등 사상 최대 규모의 공교육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LAC 의회가 공공은행 설립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비즈니스 업체들에게 대출을 제공해 지역 투자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페이스북에 근무했던 내부 고발자가 오늘 상원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페이스북이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국가적 경쟁력을 잃을 위험에 처했다며 의회에서 논란이 되는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법안의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존슨앤존슨이 FDA에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앤드류 김 전 CIA 코리아 미션 센터장은 북한이 미국과 대화의 의지가 있고 행동 대 행동 접근법 등 미국의 호의적인 입장 표명을 기다릴지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연락선이 전격 복원됨에 따라 남북 영상회담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북측이 적극 호응해 온다면 남북 장관급 회담이 사상 처음 화상으로 열릴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화천대유 관계자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현직 임원을 잇따라 소환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도 곧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의 마지막 TV 토론회에서도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를 통해 금요일 대선 후보를 4명으로 압축합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7월 전망치보다 조금 낮은 6%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와 기술주 반등에 상승했습니다. LA 지역 오늘 밤과 내일 곳에 따라 구름 끼는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은 62도가량, 내일 낮 최고 기온은 73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아시아나 항공 미주 취항 30주년, 지난 30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승찬입니다. 10월 5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타운과 로컬 소식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해상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해서 현지 주민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헌팅턴 비치에 살고 있는 피터 모지스 구티에레스는 기름 유출 사고로 피해를 본 사람과 사업체를 대표해서 LA 법원에 집단 소송을 냈습니다. DJ 공연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구테레즈는 기름 유출에 따른 해변 폐쇄 조치로 영업상 피해가 예상되고 기름 오염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손해배상과 의료검진 등을 요구했습니다. 집단 소송은 해상 석유 시추 업체인 앰플리파이 에너지와 100여 개의 자회사들을 상대로 제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빈 뉴섬 주지사는 어젯밤 기름 유출 해당 지역에 주정부 차원의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당국은 이번 기름 유출 사건이 뉴포트비치와 라구나 그리고 헌팅턴 해변 모래사장까지 영향을 줘 어류와 조류들을 죽이고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앞으로 며칠간 오렌지 카운티 해변에서 이어질 것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프리스쿨 의무 교육화와 이중 언어 프로그램 확대, 대학 학자금 세이빙을 위한 종잣돈 마련 등 사상 최대 규모의 공교육안에 오늘 서명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정윤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5일 가주에서 프리스쿨 교육을 의무화하고 공립학교의 이중언어 클래스를 확대하고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컬리지 세이빙스 어카운트를 열어주기 위해 종잣돈을 마련하는 내용 등 3개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은 총 1,239억 달러가 투입되는 기록적인 공교육 투자 계획안의 일환입니다. 뉴섬 주지사는 지난 5월부터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공교육안을 캘리포니아 컴백 플랜의 일환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에 따르면 주정부는 27억 달러를 투입해 오는 2025년까지 내산란 유아를 위한 유니버설 프리케이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새로 개설되는 학급을 충당하기 위해서 기존의 주정부 산하 프리스쿨과 킨더가든 시설을 신축 혹은 개보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니버설 프리케이 프로그램은 가주에서 4살부터 공립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자녀를 프리스쿨에 보낼 경제적인 여건이 되지 않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중산층이나 고소득층 가정에 자녀의 조기 교육 면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취지입니다. 연례 프리스쿨 리포트에 따르면 가주의 4살년 유아 중 프리스쿨에 등록된 비율은 37%에 불과합니다. 주지사의 공교육 패키지에는 또 19억 달러를 투입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1인당 최고 1,500달러의 컬리지 세이빙스 계좌를 마련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이 초등학교 1학년으로 진학할 때 이들에게 각각 컬리지 세이빙스 계좌를 마련해준다는 계획입니다. 학생들에게 무료 점심 제공, 애프터스쿨과 서머 프로그램 확대, 교사 수를 늘려 클래스당 학생 수를 줄이는 방안, 필드 트립과 아트 클래스 기회를 늘리는 내용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LH가 공공은행을 설립하기로 오늘 결정했습니다. 공공은행의 설립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소식은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LH 의회가 5일 만장일치로 LH 내에 퍼블릭뱅크, 즉 공공은행을 설립하는 방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방안이 통과됨에 따라 LH 내 입법 분석관은 앞으로 공공은행 사업 계획을 마련할 컨트랙터와 컨설턴트를 구하는 작업에 들어가게 되며 앞으로 60일 내에 공공뱅크 설립 제안서 초안을 작성해 시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LH 의회의 이번 표결은 허브 웨슨 전 LH 의장이 공공은행 설립 조례안을 지난 2019년 LH 의회에 선보인 지 2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개빈 뉴섬 주지사가 최근 가준의 공공은행 설립을 허용하는 AB857에 서명한 데 탄력을 받아 이뤄진 조처입니다. 공공은행은 비즈니스 업체들에게 대출을 제공해 그 이윤을 지역에 투자하기 위한 궁극적인 목적으로 은행 대출로 발생되는 이윤을 저소득층 주민들의 주거시설 마련을 위한 기금 조성에도 사용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은행에서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소상공인 비즈니스를 돕게 됩니다. 청정에너지 투자에도 주력하게 됩니다. LH 정부는 크레딧 유니언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공공은행은 정부 비영리단체로 독립적인 이사회와 전문적인 금융엔들에 의해 운영된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은행 설립 추진 소식을 접한 가주 정책의 지주자들은 일제히 이를 반겼습니다. 케빈 드레온 시의원은 기존의 은행 시스템이 노동자 계층, 특히 유색인종 커뮤니티에는 문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공공은행 설립은 필요하다며 이번 시의회의 결정을 반겼습니다. 미국의 산티아고 가주 하원 의원은 인종적 부의 격차를 좁히고 저소득층 주민들이 유리한 조건으로 금융상품을 활용할 수 있는데 한 걸음 가까워졌고 팬데믹에서 지역사회 경제가 회복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시의회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앞서 지난 4일 개빈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 퍼블릭 뱅킹 옵션 액트에 서명하고 수수료도 없고 페널티도 없는 은행 계좌를 제공하는 주정부 차원의 뱅크케이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을 모색하는 방안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뱅커스 어소시에이션은 공공은행이 위험 부담이 높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로즈 퍼레이드 주관 단체인 퍼레이드 오브 로즈가 내년도 2022년 로즈 퍼레이드의 그랜드 마샬과 7명의 로얄 코트 멤버를 발표했습니다.
제133회 로즈 퍼레이드를 이끌 그랜드 마샬에는 미니시리즈 뿌리의 콘타킨테 역으로 잘 알려진 영화배우 베바 버튼이 선정됐습니다. 로얄 코트 멤버에는 라케냐다 하이의 나디아 정양 등 모두 7명이 뽑혔으며 103번째 로즈 퀸은 오는 10월 26일에 발표됩니다. 서울 메디컬 그룹 회장인 차민영 박사가 한국 정부가 수여하는 국민 훈장, 목련장을 받게 됐습니다. LA 총영사관은 오늘 제15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 유공자 포상과 관련해 관할 지역 한인 동포들의 권익 신장과 동포사회 발전에 공헌한 동포를 추천받아서 한국 외교부에 건의했으며 차민영 서울 메디컬 그룹 회장이 국민 훈장, 목련장을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김태수 오렌지 카운티 한인의 상임 고문이 대통령 표창을, 백황기 샌디에고 한인 회장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게 됐습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바바라 페러 카운티 보건국장은 9월 30일 기준 만 12살 이상 주민 가운데 최소 한 차례 접종을 마친 주민은 78%, 그리고 2차 접종을 끝낸 주민은 69%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백신 접종률이 오르면서 신규 확진자 숫자는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오늘 아침 현재 보고된 신규 확진자는 964명이며 35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확진율은 1%입니다. 병원 입원 환자는 748명으로 어제보다 20명이 줄었으며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218명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코로나19 일주일 평균 확진자 수가 감소했습니다. 보건국에 따르면 지난주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는 8명으로 전주와 비교해서 1.7명이 줄었습니다. 확진율도 3.4%에서 2.9%로 떨어졌습니다. 9월 30일 현재 오렌지 카운티에서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친 주민은 211만 명으로 전주와 비교해서 약 2만 명이 늘었습니다. 한편 오늘 보고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64명, 그리고 사망자는 3명입니다. 병원 입원 환자는 어제보다 12명이 줄어든 230명이며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6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부스터샷 그리고 치료제 사용 신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1회로 접종이 끝나는 얀센 백신의 경우 두 번째 접종이 부스터샷이 됩니다. 자세한 소식 YTN이 전해드립니다. 미국 제약사 존슨앤존슨은 식품의약국에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계열사 얀센의 코로나 백신 부스터샷의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해당 부스터샷의 3상 임상시험 결과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임상시험에서 첫 접종 56일 뒤에 추가 접종한 결과 유증상 코로나19에 대한 예방효과가 94%로 나왔습니다. 중증 예방 효과는 100%를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부스터샷을 승인받은 코로나 백신은 화이자가 유일합니다. 앞서 화이자는 16세 이상에 대해 긴급 사용을 신청했으나 FDA는 65세 이상과 고위험군으로 제한해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화이자에 이어 모더나도 지난달 부스터샷 승인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역시 FDA의 코로나19 치료제인 AZD-7442의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당초 급성 증상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이 치료제는 임상시험 결과 치료 효과가 별로 없었지만 대신 유증상 코로나 예방 효과가 77%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제약사 측은 백신을 맞았지만 항체 생성이 미흡하거나 알레르기 반응 때문에 백신을 맞지 못한 사람들이 주로 사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국립보건원의 프랜시스 콜린스 원장이 올해 말 원장직에서 사임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콜린스 원장은 2009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명을 한 인물로 이후 세계 행정부를 거치면서 10년 넘게 국립보건원을 이끌었습니다. 국립보건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의학연구기관으로 각종 질병의 치료와 예방과 관련된 생의학적 연구를 지휘하고 지원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생의학 연구 지원단체입니다. 콜린스 원장은 한 사람이 원장직을 너무 오래 수행하면 안 된다며 국립보건원을 미래로 인도할 새로운 과학자를 데려올 때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백악관 대변인을 지낸 스테파니 그리셔미 코로나19 대응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방해가 됐다며 당시 정부의 대응이 비극적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셔미 전 대변인은 오늘 CNN에 출연해 우리의 코로나 대응 방식이 비극적이었다고 생각한다며 트럼프의 자만심이 이를 방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는 이 나라가 아닌 자신의 기반을 위해 일했고 마스크를 충분히 빨리 쓰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난 그것의 일부였다. 코로나와 관련해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리라 생각한다고 반성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구매부터 재이용자까지 아파트 론도 역시 뱅크 오브 홉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공동 제공으로 함께하시겠습니다. 5시 19분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교통 상황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110번 프리 노스 방면입니다. 스타디움 웨이 구간부터 10마일대로 속도 처지고 있는데요. 구가 구간부터는 거의 서 있다시피한 형편입니다. 정체는 원온 에비뉴 인근까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밖에 101번 프리 사우스 방면도 선셋 블루버드 구간부터 속도가 뚝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웨스턴 에비뉴 구간부터 2번 프리웨이 만나기 전까지 7, 8마일 정도의 속도로 밖에는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통 위험 신호 켜져 있는 구간들이 있는데요. 5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 스모키 베어 로드 구간, 그리고 210번 프리웨이 웨스트 방면은 부에나비스타 스트리트 출구에, 또 10번 웨스트와 710번 프리웨이 노스 방면이 교차하는 구간에도 각각 교통 위험 신호 켜져 있습니다. 이 구간 지나시는 차량들 조심해서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브닝 뉴스 1부 미국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미국이 국가적 경쟁력을 잃을 위험에 처했다며 의회에서 논란이 되는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시간주 호베를 찾아서 한 연설에서 이런 투자에 반대하는 것은 미국의 쇠락에 공모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중국의 공격적 인프라 투자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미국이 인프라 투자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중국이 앞서 나가기 위해 불공정한 관행을 동원한다는 걸 분명히 해왔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며 그들은 스스로에게 투자를 한다면서 중국이 최근 몇 년 새 인프라 투자를 크게 늘렸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회사인 페이스북이 공공의 이익보다는 사익을 우선했다고 폭로한 내부 고발자가 연방 상원 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가짜뉴스를 삭제하지 않고 청소년에 유해하다는 사실도 연구 결과로 파악했으면서도 모른 척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와이틴 특파원입니다. 페이스북 내부 고발자가 상원 청문회에 섰습니다. 프로덕트 매니저로 근무한 프랜시스 하우건은 구글 등에서 근무했던 데이터 전문가입니다. 하우건은 페이스북이 공익과 사익이 충돌할 경우 지속해서 수익을 더 창출하는 선택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분열과 거짓말 등은 물론 심지어 현실의 폭력까지 이어지게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The result has been more division, more harm, more lies, more threats, and more combat. In some cases, this dangerous online talk has led to actual violence that harms and even kills people. 하우건은 또 페이스북이 유명인의 인종혐오 발언이나 가짜뉴스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고 특별 관리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자회사인 인스타그램이 청소년의 자살률을 높이는 등 유해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게시물을 그대로 뒀다는 겁니다. 심지어 내부 연구를 통해 이를 파악했지만 모른 척 내버려 뒀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But I'm here today because I believe Facebook's products harm children, stoke division, and weaken our democracy.
하우건의 변호인단은 투자자에 대한 거짓 정보 제공 혐의를 포함해 최소 8건의 고발장을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유해 게시물을 조장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미국 정치권에서는 페이스북의 해명도 기업 윤리도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워싱턴에서 Y10 강태욱입니다. 영화와 TV 산업에 종사하는 6만 명가량의 노동자들이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전국 단위 파업을 결의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영화 촬영, 무대, 소품, 메이크업, 그리고 의상 담당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 국제극장 무대 종사자 연맹은 오늘 조합원 98% 이상 찬성으로 무기한 파업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단위 파업 의결은 연맹 결성 12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연맹은 지난주 고용주를 대표하는 단체인 영화방송제작자연합과 근로조건 개선 협상을 진행하다가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자 파업을 의결했습니다. AP통신은 영화와 TV 무대 뒤의 근로자들이 압도적으로 파업을 승인함에 따라 북미 지역 영화와 TV 프로그램 제작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고 전했습니다. 백인 경찰의 폭력에 희생된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과거 마약 사건 전과를 사면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텍사스주 사면 가석방 위원회는 플로이드 사면을 그렉 에버 주지사에게 권고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CNN 등이 보도했습니다. 텍사스주 해리스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플로이드는 지난 2004년 마약인 크랙 코케인을 10달러에 판매하려 한 혐의로 체포돼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플로이드의 유족은 이 사건에 대해 당시 경찰이 가공의 비밀 정보원을 내세우는 방식으로 사건을 조작, 플로이드를 붙잡았다고 탄원했고 사면위원회는 유족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해리스 카운티 검찰은 성명에서 플로이드 가족이 사면위원회 결정에 위안을 얻기를 바란다며 최종 권한을 가진 에버 주지사에게 플로이드 사면을 요청했습니다. 17년 전 플로이드를 체포했던 제럴드 고인스 전 경찰관은 과거에도 사건 기록 조작 혐의 등으로 두 차례 기소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슈퍼리치들은 오히려 재산을 크게 불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2021년 포브스 400대 미국 부자 순위를 발표하면서 이들의 총자산이 4조 5천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40%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올해 순위는 9월 3일 주가 등 자산 평가액을 기준으로 매겨졌는데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가 2010억 달러의 순자산으로 4년 연속 1위에 올랐습니다. 포브스 부자 순위에서 개인 자산이 2천억 달러를 넘은 것은 베이조스가 사상 처음입니다. 포브스는 올해 순위에 처음으로 진입한 44명의 신입 부자 가운데 가상화폐 기업가들을 주목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TFX 창업자인 샘 뱅크먼 프리드 CEO는 올해 29살로 최연소 부자가 됐고 지난 4월에 상장한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공동 창업자인 브라이언 암스트롱과 프레드 어썸도 신규 진입에 성공을 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2018년 싱가포르에서 첫 북미 정상회담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자신을 믿을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막후 협상의 주역인 중앙정보국 CIA의 앤드류 김 전 센터장은 해당 장면을 회상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협상에 앞서 미국의 신뢰를 원했다고 봤습니다. 워싱턴 키비스 특파원입니다. 역사상 첫 북미회담이 열린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Okay, and you spent about 40 minutes with me so far. What do you think about me? And you can see he was looking for certain response from President Trump.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똑똑하고 다소 비밀스러운 것 같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재차 질문을 던졌습니다. Kim Jong-un wasn't completely happy or wasn't hearing what he wants to hear. So then he turns around and say, okay, then do you think you can trust me? 대북 비핵화 협상에서 막후 역할을 한 앤드류 김 전 미국 중앙정보국 센터장은 2018년 싱가포르 회담을 회고하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 비핵화 회담을 시작하며 듣고 싶었던 답변은 자신에 대한 신뢰였다고 밝혔습니다. President Trump say, yeah, of course, you know, we got to work together and we got to, you know, solve these very important issues together. So I have to trust you. I thought
at that point, you know, Kim Jong-un heard what he wants to hear, right? 앤드류 김 전 센터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원하는 답변을 이끌어낸 뒤 협상을 강력하고 자신감 있게 주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전 센터장은 이어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북한은 보다 구체적인 로드맵을 원할 것이라며 남북 정상이 직접 만나긴 어렵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에 화상회담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영순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과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 정치국원이 이번 주 스위스 취리에서 만나 회담을 한다고 백악관이 오늘 확인했습니다. 백악관은 양측이 지난달 9일에 이루어진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전화 통화와 관련해 후속 논의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회담에선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 관련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가 고율 관세 유지와 1단계 무역 합의 준수를 골자로 한 대중 통상 전략을 공개한 가운데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는 미중 간 갈등 상황과 협력지대 모색도 논의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번 달 30일과 31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현장에 직접 참석하지는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측은 지난달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셰르파 회의에서 관련 국가 당국자들에게 이를 통보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사안에 정통한 4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시 주석의 현장 회의 불참 이후로 입국자의 격리 의무 등 중국의 코로나19 지침을 거론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그 이후 관련 연락이 없었고 이탈리아는 아직 공식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라며 중국은 종종 막판에 국가 지도자의 순방 계획을 발표하며 최종 결정은 정상회의가 임박해서도 이탈리아 정부에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 이탈리아 정부는 물론 런던 및 로마 주재 중국 대사관도 즉각적으로 논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잠시 후에는 한국 뉴스 전해드립니다. 네, 이브닝 뉴스 일부 한국 소식입니다.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의 구속영장에 민간 사업자에게 막대한 특혜를 주고 공사 측에는 수천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수사는 조만간 이재명 경기지사 등 윗선이 개입했는지를 규명하는 단계로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YTN입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구치소에서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뒤에도 유 전 대행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검찰이 유 전 대행에게 적용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뇌물 등입니다. 먼저 뇌물 혐의와 관련해 검찰은 유 전 대행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에게서 개발이익의 25%를 받기로 하고 이 가운데 5억 원을 먼저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는 개발이익을 화천대유 측에 몰아주고 공사 등에 수천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구속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제 검찰 수사는 이 과정에서 유 전 대행 윗선에 승인이나 묵인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비롯한 성남시 고위 관계자 등 결재 라인이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시 100% 출자로 설립된 만큼 유 전 대행이 독단적으로 주요 결정을 내리긴 어려웠을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2015년 1월 성남시 행정기획국이 작성한 대장동 사업 관련 출자 승인 검토 보고 문건에 직접 결재한 정황도 공개됐습니다. 검찰은 우선 녹취 파일 등을 제공한 정영학 회계사와 유 전 대행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며 관련 진술을 끌어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검찰이 성남시청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 등 추가 강제 수사에 나서는 시기가 윗선 수사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배임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고의성 여부가 중요한 만큼 이 지사가 공사 측에 피해가 갈 거란 사실을 인식했다는 구체적 물증이나 진술이 나오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에 출석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개발 로비 특혜 의혹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광범위한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재직 당시 쓰던 휴대전화의 확보 여부를 묻는 말에는 자신이 모든 것을 보고받지는 않는다면서도 현재까지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판매업자에게 맡겨놓았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업자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장관은 대장동 개발 사업자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분양 대행업체 대표 이모 씨에게 100억 원을 전달한 의혹도 수사해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김 씨는 화천대유에서 빌린 473억 원의 대여금 가운데 100억 원을 박영수 전 특검과 인척관계인 이모 씨에게 건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의 마지막 TV 토론회가 LA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열렸는데요. 이 TV 토론회에서도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Y10입니다. 이 가운데 이 내부 유동규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구속된 다음 날 열린 민주당 대선 주자들의 TV 토론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대장동 공방이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부터 국민의 분노와 상실감이 민주당을 향하고 있다며 불안한 선택을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장동 이슈를 호재라고 언급한 이 지사의 발언을 집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성남시장이었다면 그리고 이재명 후보 같은 그런 결정을 했다면 적어도 호재라고는 안 했을 것 같다. 감수성의 차이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성과를 홍보할 기회라는 취지였다며 국민의힘 게이트로 자신에게 나를 세우는 이 전 대표가 답답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그 민간업자들의 개발 이익을 가지고 자기들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 게 핵심인데 그 얘기는 안 하시고 자꾸 이 내부에다가 자꾸 문제를 제기하시니까 제가 좀 답답하긴 합니다. 그러면서 대장동 개발업자들의 이득이 늘어났던 건 이낙연 총리 시절 집값 폭등 때문이라고 역공에 나서자 개발 이익이 늘어난 거는 총리님 인정하시는 것처럼 정부 정책 잘못으로 땅값이 올라서 그런 거예요. 이 전 대표는 이 지사가 남탓을 한다며 비판했습니다. 잘된 것은 자기 공이고 못된 것은 남의 탓이고 하는 것을 여전히 지금 반복하고 계세요. 추미애 전 장관은 이낙연 전 대표 측이 대장동 의혹을 부풀리며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캠프에서는 대장동 사건을 최순실급이다 또 뭐 상당히 자극적이고 불안감 조성하는 이런 말도 나오고요. 또 박용진 의원은 이재명 책임론 압박에 가세했습니다. 이후에 어쨌든 뭐 네. 국민들께 됐다 하실 때까지 입장 표명을 그때 또 필요하면 하시는 게 필요하겠다는 제안 말씀 하나. 이번 토론을 끝으로 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13차례에 걸친 방송 토론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온라인과 ARS 투표를 시작으로 3차 슈퍼위크에 막이 오른 가운데 민주당의 최종 대선 후보는 오는 10일 선출될 전망입니다. YTN 차종훈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를 통해 금요일 대선 후보를 4명으로 압축합니다. 어젯밤 열린 TV 토론에선 윤석열 후보의 최근 위장당원 발언, 홍준표 후보의 거침없는 발언이 다른 후보들의 공격 대상이 됐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2차 예비 경선을 앞둔 마지막 TV 토론회. 국민의힘 지지자도 아니면서 입당하는 위장 당원이 늘었다는 윤석열 후보의 최근 발언을 놓고 근거가 뭐냐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위장 당원 문제에 대해서는 증거는 없으신 거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민주당 친여 성향의 지지자 이런 분들이 상당히 지금 이중 가입을 하면서 앞선 세 차례의 토론회에서 윤 후보의 왼손바닥에 임금 왕자가 쓰여있던 사실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최근 손바닥에 왕자 쓴 인과 해명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는데 지지자 할머니가 써주셨다는 거. 그럼 뭐 그걸 제가 썼겠습니까? 논란은 무속 신앙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윤 후보님 부인하고 장모님이 이 역술, 이 무속인들 이런 쪽에 굉장히 자주 만납니까? 우리 장모가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여자분들이 뭐 점도 보러 다니는 분도 있고 하지만 홍준표 후보는 2차 경선에서 하태경 후보를 떨어뜨려 달라고 했던 발언이 막말이라고 비판을 받았습니다.
좁혀고 싶을 정도다 막말하지 않나. 이렇게 자제를 잃고 막말하다가 지방선거 망했잖아요. 바른미래당에서 얼마나 우리를 갖다가 예를 내겠습니까? 경제 분야 토론에선 공무원 감축 문제를 놓고 1위를 다투는 후보가 맞붙었습니다. 이 공무원 증언을 한 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거 몇 년 사이에 이렇게 감축하는 것이 이건 참 쉽지 않습니다. 공약의 현실성에 대한 설전도 오갔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그러면 아껴서 그걸로 서민 복지를 두 배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경영계획을 다 해가지고 거기에 남는 돈을 서민 복지에 다 투입을 했습니다. 다른 후보들은 새로 집을 지어서 공급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세월에 하겠냐는 문제가 있지만 6차례 TV 토론을 마친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올해 8명의 후보를 4명으로 압축하는 2차 컷오프 결과를 발표합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이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가운데 일부를 빼돌려 음식점이나 속도 위반 과태료 등에 사용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윤 의원 측은 공적 업무에 든 비용이라고 반박했는데 야권을 중심으로 당장 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YTN입니다. 검찰이 기소한 윤미향 의원의 공소장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1억 원을 217차례에 걸쳐 사용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갈비집에서 26만 원을 쓰거나 음식점, 과자점에서 사용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윤 의원 개인의 차량 속도 위반 과태료나 종합소득세 납부 명목으로도 사용됐습니다. 검찰은 이걸 개인적인 용도로 돈을 빼돌려 쓴 횡령으로 판단했는데 윤 의원 측은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윤미향 의원은 언급된 사례들은 공적 업무 또는 복리후생 비용으로서 공금으로 회계 처리한 것이라며 악의적 보도를 멈추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야권은 입을 모아 윤미향 의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의당은 후원금 사용 내역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회 차원의 징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시민들의 상식적인 수준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윤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국회는 윤리위원회를 신속하게 소집하고 징계 절차를 논의하길 촉구합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은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다면 제명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고 하태경 의원은 윤 의원이 있어야 할 곳은 구치소라며 제명 추진에 대해 민주당의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했습니다. 윤미향 의원은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데 민주당은 전 소속 의원과 관련된 이번 논란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경제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와 기술주 반등에 상승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어제보다 311.75포인트가 오른 34,314.67, S&P 500지수는 45.26포인트 상승한 4,345.72, 나스닥 지수는 178.35포인트가 뛴 14,433.83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1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어제보다 1달러 31센트가 오른 배럴당 78달러 90센트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 마감가는 2014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제니 디엘런 재무장관이 연방의회가 2주 안에 연방부채 한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경기 침체를 맞을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오늘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10월 18일을 데드라인으로 보고 있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연방정부의 청구서를 지불할 재원이 부족한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비극적인 결과가 올 것이라며 채무 불이행 사태가 벌어지면 경기 침체도 유발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특히 미 국채는 오랫동안 지구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여겨져 온 만큼 만기가 되는 정부 청구서를 지불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이를 불확실하게 만드는 것은 파멸적 결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상무부는 지난 8월 무역수지 적자가 733억 달러로 전달보다 4.2%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에 732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 규모 무역 적자 기록을 두 달 만에 경신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다른 나라들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하면서 무역 적자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아진 것입니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전문가 전방치 708억 달러도 크게 웃돌았습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IMF의 7월 전망치보다 소폭 낮은 6%에 못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이탈리아 보코니 대학이 마련한 행사의 화상연설에서 인플레이션과 부채 위험 증가, 코로나19 백신 접근성에 따른 국가 간 성장률 전망 차이 등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IMF는 지난 7월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전염병 대유행의 여파로 마이너스 3.2% 역성장했지만 올해는 6% 성장하며 견고한 반등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하지만 올여름 전 세계 많은 지역에서 델타 변이의 급증과 글로벌 공급망 문제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악화했다면서 올해 성장률이 6%보다 약간 낮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올 3분기 뉴욕 맨하탄 아파트 거래 건수가 4,523건으로 3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부동산 거품이 터지기 직전이었던 2007년에 3,939건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올 3분기 맨하탄 아파트의 전체 거래액은 9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3분기 팔린 맨하탄 아파트 중간 가격은 111만 5천 달러로 지난해보다 1.4%가 상승했습니다. 미국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원했던 연방정부 실업지원 프로그램이 지난 9월 6일 레이버데이를 기점으로 종료되면서 수혜자가 절반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CNBC에 따르면 9월 11일 기준 연방정부의 실업지원을 받는 사람의 수는 55% 감소한 500만 명을 약간 넘는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전국 26개 주에서 추가 실업지원 수혜자들을 일터로 복귀시키기 위해 조기에 프로그램을 종료한 영향이 컸습니다. 예지난 9월 노동절을 기점으로 실업지원 혜택을 받는 사람 수는 급감했습니다. 이런 감소세는 더욱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CNBC는 9월 11일 기준 500만 명의 수혜자 중에서도 약 200만 명은 서류상으로는 만료됐지만 처리가 지연된 관계로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인플레이션이 점차 중앙은행의 목표치인 2%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여전히 저금리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반스 총재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인플레이션은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중앙은행 목표치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선호하는 8월 근원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3.6% 오르면서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에반스 총재는 공급망 병목 현상과 기타 문제가 가라앉고 물가 압력이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공급 병목 현상이 해결되면 이런 가격 상승세가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편하다며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오래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의심의 여지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스포츠 소식 간추려드립니다. 메이저리그 플레이오프 와일드카드 결정전 아메리칸 리그 뉴욕 양키스와 보스턴 레드삭스의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2회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보스턴이 2대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ESPN을 통해 중계가 됩니다. 내셔널리그 와일드카드 결정전은 내일 오후 5시 10분 열립니다. LA 다저스와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TBS를 통해서 방송이 됩니다. LPGA 투어 메이저 대회인 아나 인스퍼레이션이 내년부터 쉐브론 챔피언십이라는 이름을 열립니다. LPGA 투어는 쉐브론이 앞으로 6년간 쉐브론 챔피언십의 새로운 타이틀 스폰서가 됐다면서 내년도 대회 상금도 60% 이상이 올라간 500만 달러로 책정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2015년부터 올해까지 7년간 아나 인스퍼레이션이라는 대회 명칭으로 열린 이 대회는 내년부터는 쉐브론 챔피언십이라는 이름으로 개최가 됩니다. 브루클린 네츠가 2021-2022 시즌 NBA 30개 구단 단장들이 지목한 우승후보 1순위에 선정됐습니다. NBA는 시즌 개막을 앞두고 30개 구단 단장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단장 후보들의 올해 우승후보로는 브루클린의 72%의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LA 레이커스는 17%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지난 시즌 우승팀인 밀워키 벅스는 10%로 3위 올랐습니다. 최우수 선수 후보로는 케빈 듀란트가 37%를 획득해서 달라스의 루카 돈치치를 근소하게 앞섰습니다. 밀워키의 야니스 아데테쿤보는 13%를 기록했습니다. 팀으로는 시카고 불스,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LA 레이커스가 지난 시즌보다 성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가장 재미있는 경기라는 팀은 브루클린 네츠, 골든 스테이트, 애틀랜타 호크스, 그리고 샬럿 호네츠 순이었습니다. 10월 5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은 CBB SBA 타임 스몰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CBB 뱅크 제공입니다. LA 한인타운 현재 기온 74도가량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밤 곳에 따라 구름 끼는 날씨 보이겠고 바람은 5마일에서 10마일 정도로 불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 62도가량 머물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6, 7도 이상 낮아진 기온을 보이면서 낮 최고 기온 73도에서 74도가량, 밤 최저 기온 61도가량을 보이겠습니다. 한편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 기온이 더 내려가면서 60도대의 낮 기온을 보이겠고 금요일에는 비가 한 차례 더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내일 낮 최고 79도, 해안 지역은 내일 낮 최고 70도에 머물겠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오늘 대체로 맑겠고 밤 최저 75도, 내일은 맑고 바람이 20마일 정도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85도, 밤 최저 75도로 예상됩니다. 한국 날씨입니다. 오늘 서울 등 중부와 경북 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도 어제보다 내려가서 선선해지겠습니다. 호남 지역은 늦더위가 계속되면서 맑은 날씨 속에 30도 가까이 기온이 오르겠는데요. 한낮에는 서울이 22도, 대전 27도, 광주 29도로 예상됩니다. 날씨는 지금은 CBB SBA 타임 스몰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CBB 뱅크 제공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지금까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미인, 100% 근저우개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구매부터 재이용자까지 아파트 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비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소개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흡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1150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6시 이브닝 뉴스 2부가 진행됩니다. 치르세요. 원하는 건 무엇이든 초대형 그림도 거뜬하죠. 언제나 기아 카니발 MPV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당신의 다음 도전은 무엇인가요? 기아 카니발 MPV.